이 한약을 먹는데 한약재가 어떤 게 쓰이는지도 조금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. 체질과 증상에 맞는 다이어트 처방은 사실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재가 서로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여기 들어가는 약재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. 첫째는 포만감과 기운을 유지시켜주는 약재, 두 번째는 대사를 올려주는 약재, 마지막으로는 노폐물을 빼주는 약재가 있습니다.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태음조이탕을 많이 쓰는데요. 의인이나 건율 같은 것으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향포마황으로 대사량을 좀 올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나복자 등의 약재를 써서 노폐물을 빨리 빼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. 네, 한약재 말만 들어도 한의원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느낌인데요.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마황이라는 재료가 있더라고요. 이 마황이 뭔가 마왕 같기도 하고 강력한 그런 재료 같은데 그건 어떤 재료인가요? 제가 일부러 실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마황을 한번 봐주시면요, 줄기 부분이 안쪽이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? 네. 네몽골 이런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. 이 식물이 자연환경에서 자기 몸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. 예를 들면 알로에나 선인장처럼 자기 몸에 수분을 가둬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게끔 안에 수분을 싹 비워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마황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는데요. 우리 몸에 정체된 수분을 땅으로 쏙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. 감기 초기에 쓰는 약재로 쓰여왔는데요. 실제로 약국에 가면 종합감기약에도 많이 들어있는 약재입니다. 이게 다른 약재들이랑 배합이 잘 되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는 다이어트 처방으로 많이 쓰게 된 것이죠. 말려 쓰는 것과 생으로 쓰는 것, 한약재가 다양하게 있다고 제가 또 뭔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효능의 차이가 있습니까? 제가 생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산후에 쓰는 처방에는요, 이 생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생강을 햇빛에 잘 말린 건강이라는 말릴 건자를 쓰는 생강이 들어가고요. 예를 들면 체질 중에서 소우민이라는 체질이 있는데 몸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죠. 이분들한테는요, 소우민 감기에는 또 생강을 쓰지 않습니다. 생강을 햇빛에 말리게 되면 매운 성질은 일부 휘발되면서 따뜻한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처방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. 한약재는 그 가공한 상태, 즉 포제한 상태 상태에 따라 처방의 효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 한약재를 뭐 말려 쓸 수도 있고 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결국은 먹을 때는 탕이나 또는 환의 형태란 말이죠. 그런데 이 탕이나 환이 형태에 따라서도 효능이 다른 걸까요? 제가 제형 실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예를 들면 이 환은 입자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점점 농축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. 환을 두 배로 농축하게 되면 이렇게 코팅된 꿀코팅이 되고요. 이거를 열 배로 농축하게 되면 이렇게 태블릿 형태가 됩니다.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탕약이나 탕약을 졸여서 쓰는 시럽까지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. 제가 주로 이렇게 처방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. 작용하는 속도, 두 번째는 지속하는 시간, 이렇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. 예를 들면 아주 많이 먹어야 되는 위장 사이즈가 늘어있는 분들한테는 이 탕약이나 이 환같이 조금 위장을 많이 채워주는 제형을 썼을 때 식욕을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. 항상 군것질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, 특히 야간에 식욕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지속시간이 비교적 오래가는 태블릿 형태를 처방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